딸기 치즈 바나나 빵이에요. 과일을 잔뜩 얹고 밑에 부추전 밑에다 깔고 토스트를 구워서 그 위에다 얹고 거기다 딸기하고 바나나를 얹었어요. 그래가지고 치즈를 얹어서 딸기, 바나나, 치즈 빵이에요. 딸기가 신선해서 이렇게 딸기 바나나 썰어놓고 부추는 건강에 좋으니까 부추 깔고 이렇게 간식으로도 좋고 한끼 식사로도 좋아요. 아, 맛있겠죠? 딸기 비타민 C가 풍부하고 바나나도 이 칼륨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소금이라든지 이런 염기를 배출하는 역할을 해요. 치즈는 칼슘이 많이 들어서 노인들한테 좋아요. 어린아이나 뼈 건강에도 좋고, 부추는 아주 철분 칼슘이 충분하고, 버터에다가 구운 다음에 이렇게 부추전을 밑에 깔고, 딸기하고 바나나하고 치즈 얹고, 버터에다 구운 빵을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칼슘과 이렇게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이런 식사가 되겠네요. 여기다가 이제 특별히 갈비를 하나 얹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빵은 여기다 LA 갈비를 하나 얹어서 딸기 치즈 갈비 빵이 되겠어요. 가족을 깜빡 이렇게 누가 선물로 보내서 아주 갈비를 구웠어요. 그 위에다가 이거 얹으면 단백질까지 완벽하겠죠? 아주 맛있는 빵이 되겠어요.